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 아시아, 특히 이제 중국과 일본의 그 근대 수학에서의 중요한 수학자들 세 명씩을 소개했고, 이어서 아시아 사람들 중에서 주요한 수학상을 받은 사람들을 소개했죠. 특히 필드상을 받은 사람들을 들을 이제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제 일본인 중에서 그 유명한 수학자들 일단 필드상 수상자 세 명, 후지사와 또 저기 히로나카 교수와 그 다음에 이제 모리 교수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자 오늘은 일본인 수학자로서 응용수학상 중에 가장 역사가 길고 그리고 중요한 상인 가우스상 수상자로 이토 키요시 교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책에도 소개되어 있듯이 이토 키요시 교수는 이 가우스상을 받은 수학자이신데, 이분은 1940년에 이제 40년과 42년에 이 컴팩트 군에서의 확률 분포 또 추계 과정과 무한 가분성 등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 확률 미분 방정식이라는 연구 분야를 이제 개척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걸 추계 해석학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제 영어로는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945년에 도쿄 대학, 도쿄 제국대학이죠, 이 당시까지도. 도쿄 제국대학에서 이학 박사를 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뭐 통계청의 통계 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또 나고야 제국대학교 이제 교수로서 교수 생활을 시작해서 교토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의 연구원 또뭐 코넬대학교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그 다음에 1976년에 교토대학에 있는 수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했고, 그 다음에 1979년부터는 각구슈인 대학, 이게 학습원 대학이죠. 영 한자로 쓰면 대학 교수를 역임했고, 1987년에 울프상, 1998년에 교토상, 그 다음에 2006년에 이제 그 인터내셔널 매스 유니온, 그 세계 수학자들의 이제 유적이 연합입니다. 제일 큰 연합입니다. 에서 만든 응용수학상, 즉 가우스상인데 그 이름이, 그것을 첫 번째 수상하신 분이 이토 교수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학교에서 역사학위도 받았고. 이분의 연구는 어떤 내용이냐면, 액체 속에 떠다니는 꽃가루의 운동처럼 이 불규칙한 운동, 이걸 보통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 하는데, 브라운 운동을 미분에 대해서 미분을 확률론에 접목할 접목한 확률 미분 방정식의 이토 공식이 이제 이런 걸 설명하는 그런 도구로 활용됐는데, 어쨌든 이토가 만든 그런 그이 공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미분 방정식으로는 표현할 수 없었는데, 이제 이토의 접근 방법을 활용해서 이제 그 설명이 된 후, 그걸 활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응용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얘가 이제 경제학자들이 주가나 환율의 불규칙적인 운동을 수학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원래 이게 이런 게 사회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죠. 실제로 이게 이제 이 블랙숄츠 방정식을 정립하는 그런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준 것이니까, 이 수학이 타 분야에 특히 경제학 분야에 큰 영향을 준 것이죠. 이분은 이제 93세까지 사셨으니까 수학자로서 굉장히 장수했죠. 수학자 중에 이렇게 오래 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정말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죠. 이분이 특징, 우리가 또 이분 이토 교수를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이 대학원 다닐 때그 한국인 중에서 김지정 선생이 도쿄대학교, 제국대학교 학생으로 학부를 도쿄대학교 수학과 졸업하고, 그 다음 대학원을 다녔었어요. 졸업은 못했는데, 이제 해방돼서 한국으로 돌아와, 해방 전에 돌아왔죠. 대학원 졸업은 못하고 대학원 좀 다니다가 돌아오셨는데, 이 이토 교수가 가끔 한국 사람을 만나면 이 김지정 교수 안부를 계속 물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대학원 때 동문 수학했던 그런 친구인데 근황이 어떠냐고. 근데 이 김지정 씨가 한국에 돌아와서 와서 이제 연희 전문 강사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됐는데 이분이 경성 그러니까 일본 해방되고 나서 일본인들이 쫙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 경성 제국대학이 이제 경성대학으로 이름이 바뀌었었는데 그때 처음 수학과 학과장이 김지정 씨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수학 실력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고로 쳤었어요. 근데 이제 그 후로 몇 년 동안 국대안, 국립대학안, 국립종합대학을 이제 만드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친일하고 이런 거하고 관계돼 있어서 그거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느냐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그거에 그 반대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사표를 내고 북한으로 갔어요, 다. 그 북한으로 가서 이분이 이제 그걸 리드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북한에 가서 김일성 대학교 수학과를 만들고 수학과 교수를 오래 했죠. 그 일본 중국에 북한에서는 최고 과학자 레벨로 평가를 받은 분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이토 교수하고의 그 인연 때문에 그 한국 분들이 이토 교수에 대해서 좀 더 친근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호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인에 대해서 중요한 사람들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중국인에 대해서 좀 얘기합시다. 중국인 중에서 필드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유명한 분이 야우 교수입니다. 싱퉁 야우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를 하신 분인데 이 싱퉁 야우는 미분계학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이제 홍콩 출신으로 미분계학에서 등장하는 텔레비 야우 다양체의 그 야우가 바로 이 야우입니다. 이 야우, 싱퉁 야우. 이 야우는 광둥성 산토우시에서 태어나서 14대가 되던 홍콩으로 이주했고 홍콩에서 푸이칭 중학교를 졸업하고 차이니즈 유니버시티 오브 홍콩을 졸업한 후에 UC 버클리에 가서 유학을 가서 싱싱천 교수, 천싱성 교수 지도하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학위 받은 후에 인스티튜트 오브 어드밴스 스터디에서 포스트학을 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오브 뉴욕 스토니브룩에서 2년 동안 조교수로 근무를 하고 그 후에 스탠퍼드 대학교의 교수로 몇 년을 근무하고 그 다음에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인스티튜트 오브 어드밴스 스터디에서 교수로 근무를 했는데 이때 이제 그 자신의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리처드 시온과 함께 일반 상대성 이론의 양수 에너지 정리를 증명했고 그 다음에 1984년부터 1987년 사이에는 UC 샌디에고에서 교수로 근무를 한 후에 1987년에 이제 하버드 대학 수학과로 옮겨서 이제 은퇴하실 때까지 이제 근무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소속은 하버드 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우는 중국인 수학자 중에서는 중국 수학자들한테는 이제 그야말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수인데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제 막 보여줄게요. 1982년에 이제 그가 보용한 증명한 것이 이제 그가 이제 필드상을 1982년에 받는데 그 상을 수여하게 된 그런 이유는 그의 미분방 정식 또 대수기학에서의 칼라비 야우 가설 그 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의 양수 질량 정리 또 몽주 앙페르 방정식에서 이룬 그런 수학적 업적 등의 공을 인정받아서 필드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후에도 1984년에는 맥아더 펠로우십을 받고 1994년에는 클래포드 상을 받았고 1997년에는 미국의 내셔널 메달 오브 사이언스를 받았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홍콩과 중국의 수학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 주소에 보면 싱퉁 야우에 대해서 자세한 그런 그의 수학에서의 컨트리뷰션 또 이력 그 다음에 또 중국과 차이나에서의 싱퉁 야우의 역할, 그다음 기여한 부분, 또 아울리치 수학 대중화, 그가 받은 상들, 또 명예 박사들 등등이 명예 박사 학위들 등등
뭐 등등에 대해서 많이 있고, 이 사람이 또 유명한 게 포엔카레 컨젝처에 대한 컨트러버시라고 그러는데 논란도 많이 일으킨 사람입니다. 지도 교수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저 포엔카레 컨젝처를 누가 먼저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저기 먼저 증명했다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약간 좀 무리수를 두기도 하고 그래갖고 이 저기 논란에 휩싸인 적도 있습니다. 논문도 많고 뭐 내용 굉장히 자세히 그 야 저기 위키에서 볼 수 있는데, 자, 그 사람이 받은 상 몇 개만 소개한다면 오스와드 베블린 상을 받았고, 또 뭐 필드 상 받고 크래프트 상 받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그 여러 가지 상 받았고 울프 상도 받았고 2010년에 등을 받았고, 이게 이제 1900 특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내가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1987년부터 이제 하버드대학 교수로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배출한 제자들 한번 봅시다. 지니얼러지에 올라가 보면 이 저기 야후의 제자가 싱싱천 교수죠. 예. 이 제자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박사 제자를 이렇게 많이 배출했어요. 그 사람들이 또 제자를 계속 배출하고 있고. 근데 또 특징을 한번 보세요. 이 이름들 보세요. 여기 보면 유난히 중국 사람이 많죠. 어떤 경우에는 이 하버드 대학 수학과에서 야후 강의는 100% 다 중국 학생만 듣는 해도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중국말로 강의를 하버드 대학에서 수학 강의를 했고, 제자들 중국 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를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 수학과 교수를 했기 때문에 이 하버드 대학에서 중국 학생들이 이만큼 박사기관을 많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당연히 좋은 때 잡을 잡았겠죠. 그러고 또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배출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67명의 PhD 스튜던트를 배출했으니까 정말로 많이 배출한 거예요. 보통 한 사람을 배출해내는데 한 3-4년씩 적어도 3년에서 한 5년씩 걸리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평생 배출하는 게 뭐 평균 3명. 많이 배출한 사람이 한 8명, 뭐 이 정도가 많이 배출한 건데, 그에 비해서 67명을 배출한 이 사람은 아주 익셉셔널리 많은 사람들을 배출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다 현대수학에 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여기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홍콩과 차이나의 그 리서치 액티비티들, 그 연구 활동 또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큰 기여를 많이 했고, 이 초등 중등 수학 교육에서의 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중국 정부를 설득했고, 그리고 또 차이니즈 에듀케이션 시스템에 대한 크리티시즘도 많이 했고, 또 이 그 중국의 그 아카데미 월드에서의 그 문제점들도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 사람의 그 이 수학 교육과 연구의 그 퀄리티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은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이 이제 테리 타오입니다. 테리 타오. 이 사람은 호주 사람입니다. 국적이 호주입니다. 호주에서 태어나서 호주에서 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테리 타오 나이도 젊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근데 재밌는 건 이 타오의 와이프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이민이에요. 실제로들 다 한국에 ICM 전에 그 우리 한국과 미국 수학회 조인트 컨퍼런스 할 때 이 기조 강연자로 초청을 해서 그때들 여러 사람들을 만났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UCLA 수학과 교수인데, 이 부모가 이제 중국계 호주로 이민 왔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어렸을 때부터 유명했습니다. 호주의 천재로 유명했습니다. 2살 때 고난이도의 덧셈필쯤을 할 줄 알았고, 11살부터는 3년 연속 최연소로 인터내셔널 매스 올림피아에 참가하기도 하고 또 상도 받았습니다. 마지막 해 13세 때 올림피아드 금상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까지 사상 최연소 금상 수상자의
영기스트 리사이펀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살 때 그 프린스턴 때 수학과에 입학을 해서 대학원에 입학해서 21세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4살에 UCLA에 교수로 임명됐고 그 후로 이 왕성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저명한 수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얼만큼 거의 천재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 어려운 문제 풀고 싶을 때 이 수학자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려운 문제 풀는데 잘 안 풀린다. 그러면 테리 타워가 그 문제에 흥미를 갖게 해라. 그러면 그 문제부터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연구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고 아이디어도 좋고, 그래서 딴 사람 이렇게 이런 문제 어떻게 생각해? 그거 재밌네. 그러고서는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 그리고 직접 자기가 푸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그런 문제들을 풀어왔기 때문에 자기 문제를 풀고 싶은데 잘 안 풀리면은 테리 타워가 그 문제에 흥미를 갖게 만들면 그 문제 풀 수 있다 하는 얘기들이 회자될 정도입니다. 2005년에 소수만으로 이루어진 임의의 길이를 가진 등차 수열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타워하고 벤 그린이 같이 증명을 했고, 그런 기여에 의해서 2006년도에 필드상을 수상합니다. 이를 그린 타워 정리라고 해서 아주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31살 때 2006년이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인터내셔널 매스 컨그레스에서, ICM에서, 인터내셔널 컨그레스 오브 매스매티션에서 이 필드상을 수상했고, 그리고 한국에는 2009년 KMS AMS 조인트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타워에 대한 그 라이프와 타임스 이렇게 기억이 나오는데, 7살에 고등학교 과정을 시작했고, 9살에 대학 과정을 시작했고, 10살, 11살, 12살 때 이제 인터내셔널 매스 올림피아드에서 금상과 은상, 그리고 금상까지 받았고, 16살에는 핀들러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고, 17살 때는 플린더스 유니버시티에서 마스터스 디그리를 받았고, 21살에는 프린스턴에서 PhD를 받았고, 24살에는 UCLA에서 교수가 됐고, 31살에 필드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내용을 좀 이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이제 UCLA의 어널리스트 그룹을 리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책들을 더 재밌는 게 에디티브 컴비네이토릭스, 포엔카레 레거시스, 인터랙션 메저시어리, 토픽스 인 랜덤 매트릭스, 사실 이 책들을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이 사람 대부분의 책은 렉처 노트나 이런 것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강의를 하면서 렉처 노트 만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도움 받아서 책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들이 퍼블릭 발간된 것, 논문도 많이 쓰지만 책도 많이 썼는데, 그 책들이 이게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마 이 책이 여기에 있고, 검색하면 이 사람들이 쓴 여러 가지 책들을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팔기도 하지만. 그리고 좀 더 보죠. 어디지? 야우고 타워 여기 보면 이 사람이 그 강의도 참 여러 가지 재미있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리어널리시스, 리니어 엘지브라, 예를 들어 리니어 엘지브라 가르친 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코스 디스크립션도 있고, 시험 문제들 이렇게 렉처 노트들도 이렇게 올려놔서 실제로 다운이 코디네이트 예를 들어 벡터 스페이스 새 탭에서 열기, 브라우저 스페이스 아도브 아크로 리더를 왜 아도베가 안 돼?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다운받을 셋 다른 이름으로 대상 저장, 위크 6 저장, 그다음 폴더 열기,
이런 식으로 이 시험 문제도 다 공개해서 볼 수 있는데 이 저기 이 렉처 노트들 만든 것들 그다음에 웬만한 거 다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들이 나도 가끔 참고하는데 자바 애플렛 이 사람도 뭐 가우스 소거법 이런 식으로 이 사람도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자바가 저기서 안 되잖아요 요새 익스플로러에서 여기서 한번 봅시다 크롬에서 사용합시다 지연되지 않는 자바 서비스 자바가 요새 그 서비스를 지금 안 하 그 지난 8월부터 서비스를 멈췄죠. 이거를 어디서 보면 되냐면 파이어폭스에서 보면은 파이어폭스에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등등.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그 수학을 그냥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보다 그런 식으로 자세히 정말 이 바쁜 필드상 수상자가 이 강의하면서 이런 자바 애플렛 뭐 등등 또 그러고 솔루션 뭐 홈워크의 솔루션 뭐 연습 이그잼들 그래서 이그잼도 있죠. 버추얼 홈워크 크런트 디테일 스케줄 클래스 텍스트북 스케줄 웹페이지 인롤먼트 코스 디테일 시험 문제들도 여기 다 있고 커렉티드 버전 1 홈워크 프로그램 뭐 솔루션 뭐 어쨌든 굉장히 친절하게 이렇게 할 정도로 성실하고 그러고 한 사람이 아주 나이스하고 어쨌든 한 사람입니다. 한 과목 한 과목 가르칠 때마다 자 기록을 만들고 나도 그렇게 하지만 이 사람도 그런 식으로 쭉 해오는 그런 사람이고 뭐 링크도 그렇고 여러분들 어쨌든 과목을 배우고 있으면서 여기 자료를 들어가 보면 뭐 노트 여기 호목들도 그렇고 다 뭐 시험 문제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다 HTML 파일로 올려서도 올려놓은 것도 있고 뭐 등등 아주 나이스한 그 교수이자 연구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아시아계로 한국에 왔을 때 그 인터뷰한 그때 찍은 사진이고 그리고 이게 그 테리 타워가 쓴 책들 이 중에 많은 부분은 다운 받을 수 있고. UCLA 리소스 제네랄 인덱스 여기서 보면은 이게 그 수학 아까 그 강좌 그거였고 또 토픽스 랜덤 매트릭스 시어리에 대한 거 뭐 등등 분야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받은 사람이 또 있죠. 노버 초 그 베트남 수학자 뭐 등 그 여러분들 책 가지고 있듯이 그 필드상을 받은 베트남 수학자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이제 여성 수학자가 받았죠. 미들이스트. 인도 사람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넓게 보면은 동아시안 아니어도 이 아시아권, 서양 사람이 아닌 동양 사람, 미들이스트나 인도가 다 동양에 속하니까 동양 사람들이 이제 점점 수혜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한국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자료들하고 쭉 모아놓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 내가 차곡차곡 모은 것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들이 있고 이게 이제 수학사하고 다 관계되는 그런 자료들이라서 이렇게들 정리를 좀 해놨었는데 이제 그런 걸 공부하면서 비교 연구로 이제 미국은 19세기 또 20세기에 어떻게 그 수학 발전에 이제 기여했느냐 또 한국 근대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 누구냐 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공부하고 나서 이제 책을 그 한국 근대 수학의 개척자들이라는 책을 쓴 거고, 그리고 합니다. 여기 이제 게이오 임페리아 유니버시티에 대해서 이거 책을 썼는데 책을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거 자료를 하나 올려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게이오 임페리아 칼리지 어떤 학교인지 알아요? 이게 경성제국대학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경성제국대학도 이름이 재밌어요. 1회 경성제국대학이 한국 사람들이 대학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걸 못 만들게 하고 다 대학을 전문학교로 수준으로 격화시키고 그러고 이따가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문화정책을 이제 그 펴게 되고 계속 사람을 죽이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끊임없이
독립운동들을 하고 하니까 문화정책을 피면서 그럼 대학 하나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만든 게 이제 그 사년대학을 하나를 만드는데 그게 1920년대 중반에 만들게 되는데 예과를 만드는데 그 첫 번째 이름 광고 낸 게 조선제국대학을 학생을 뽑는다. 그 신문에 광고를 내서 학생들을 뽑아서 조선제국대학 해서 합격자를 다 발표하고 그렇게 하고서는 입학식을 열게 됐는데 이제 그 조선제국대학을 만들어서 이제 뽑는다고 이렇게 막 하고 하니까 이제 점점 유명해 소문이 나니까 그러면 조선 사람들이 만든 그 조선이란 나라에 그 대학이 생겼구나 하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불안해서 입학식 날 간판을 바꿔버렸어. 왜냐하면 일본의 제국대학이 있고 조선엔 조선의 제국대학이 있고 유럽에는 유럽을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게 마음에 걸려갖고 이름을 그냥 경성제국대학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그래서 입학식은 경성제국 학생을 뽑을 때는 조선제국대학으로 학생으로 뽑아서 입학식은 경성제국대학으로 하게 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일본 사람들이 컨트롤하는 그런 그 경성에 있는 그런 일본 제국대학들 중에 하나다 하는 그런 식으로 그 일본 이름이 이 게이오 임페리얼 유니버시티입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 경성 제국대학의 그 이 처음 생길 때 그러다가 이공학부는 언제 생겼냐면 이게 1940년쯤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경성 제국대학이 처음 생긴 거는 법문학과하고 의학부 두 개밖에 없었어요. 두 개 학과밖에 없었어요. 문과 중심으로 쭉 의지하다가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전공으로 뭐 철학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운영하다가 그러니까 이과가 필요하게 된 거는 우리나라 이걸 만들어주려고 해서 만들어준 게 아니라 만주 사변을 통해서 그 만주를 장악하고 그리고 이제 만주를 식민지로 삼게 되면서 일본 사람이 한국도 식민지로 하고 또 다른 나라도 식민지로 하고 만주까지 식민지를 하려니까 일본 사람만으로 부족하니까 한국 사람들을 이제 기술자로 써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야지만 거기서 광산이건 뭐건 그 생산해서 일본으로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일본 중국과 전쟁을 할 때 사용해야 되니까 그거를 그걸 활용할 인력이 필요하니까 이제 기술자를 만들기 위해서 1939년, 40년 이때 이제 이공학부를 처음 만들어서 실제로는 졸업생을 1회밖에 졸업 못 시켰습니다. 2회 졸업시키는 해 1945년에 해방이 돼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이공학부 나온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생색은 많이 내죠. 어쨌든 그래서 제도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 제국대학에 대한 그런 이 한국 근현대 과학기술사에서 이제 그런 그 내용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왜 이제 지금 대학의 역사, 한국 대학의 역사 중에서 여기가 어떻게 그냥. 그리고 그때 이름이 줄여서 이름이 성대예요, 성대. 경성제국대학이라서 줄여서 성대라 그랬던데. 북경대학은 빼다이라 그러나? 빼다이라 그러죠? 여기는 경성제국대학은 성대라고 불렀었어요. 어쨌든 그래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대충 그렇게 해서 아시아 수학자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나중에 저기한테는 실제로는 찍어놓은 사진들도 있고 그런데 또 타오가 한국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도 있고 그리고 또 노보초 베트남 필드 메달리스트하고 사실 지난 부산에서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찍어놓은 사진도 있고 하는데 나중에 한번 또 보여줄게요. 베트남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뭐나 아직까지 후진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필드상 수상자가 나왔잖아. 그래서 대통령이 말하자면 타오한테 선물을 주겠다. 그래서 도대체 뭘 해주면 좋겠냐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답한 게 그러면 베트남 수학계에 도움이 될 그런 걸로 한국에 있는 고등연구소 키아스 같은 그런 순수 수학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기관을 만들어달라고
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실제로 그 베트남의 수학 연구소를 그 필드상 받은 선물로 만들어줬어요. 어쨌든 그렇게 그 정도까지 얘기하고 이제 오늘 원래 얘기하기로 했던 그런 얘기들 하도록 합시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들 더 보여줄 것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죠. 자, 대충 그 아시아 동아시아의 수학 그 중요한 수학자들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